국가가 적극 나서서 구조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.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걸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.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, 첫째는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,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또 국제사회와 공동 보조를 촉구를 해야 되는데, 네. 그런 것 자체를 전혀 하지를 않았고, 그리고 둘째는 정부가 그 정찰 자산 그리고 각종 교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. 근데 보안이라는 이유로,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런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, 가족들은 정보 공개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의 그 대북 그 공개 항의, 그다음에 국제사회 촉구, 그다음에 이 정부의 그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그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밝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왜곡이 돼가지고 본인과 그 유족에게 엄청난 그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. 네. 이 세 가지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군, 해경, 또 청와대 안보실 어디에다가 그 저 유족들이 호소를 해도 다 전부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총장님 말씀을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은데, 네. 국가란 어떻게 해야 된다, 어떤 네. 국가가 돼야 된다,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.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적극 나서서 구조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.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런 걸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.